안녕하세요. 인터티비 MC 박시아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콘텐츠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또 새로운 PD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런지 콘텐츠가 더 다양해졌는데요. 오늘은 기자들의 축구 설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기자 외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네요, 정지훈 기자님. 지겨워 죽겠어요. 계속 나오라 해가지고. 그리고 아이디어가 많은 건 좋은데 네. 뭐 맨날 새로운 거를 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또 나왔고요. 네. 인터폴의 월드스타 정지훈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정지훈 기자님 말고도 네. 유럽에서 돌아오신 지 얼마 안 된.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자가격리를 마치고. 명수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터폴의 이명수 기자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귀국을 했고요. 자가격리 2주를 마치고 지난주에 이제 출소를 해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되게 잘 어울리게 나를 해줬어요. 외모와 딱 떨어지는 출소. 원래는 독일에서 좀더 취재를 하다가 오실 계획이셨는데 네. 코로나19 때문에 일찍 오게 됐어요. 그렇죠.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더 상황이 심각하고요. 일단 생필품 구하기도 정말 좀 힘들었고, 그리고 이게 보이지 않는 차별 같은 것도 좀 많아졌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 그래 한국이 제일 안전하겠다 싶어가지고 어차피 축구도 안 하는데 일단 인천공항 내리고 일단 검역이란 걸 봤는데요. 1시간 걸리고요. 그게 일단 다 체온을 재고 문진을 다 봤거든요. 네. 이제 열이 있는지 뭐 증상 같은 거를 다 하고 일단 집에 간 다음에 자가격리 키트라는 걸 주세요. 뭐 마스크, 뭐 손소독제, 체온계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비상식량들을 주시고 또 담당 공무원님이 배정이 돼가지고 하루에 아침마다 꼭 전화가 오세요. 그런 거 보니까 정말 독일에 비하면 진짜 우리나라가 관리를 잘해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독일은 또 제가 알기로는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를 할때 무조건 팩스로 해야 된대요. 근데 팩스를 못 받아가지고 언제 한번 그게 신고가 누락이 된 경우도 있었다고. 이제 자가격리 막 이제 독일은 식료품점이랑 은행, 네. 우체국 빼고 모든 게 문을 다 닫았거든요. 식당도 배달만 돼요. 그것도 오후 6시까지만 돼요, 그것도.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닫아가지고, 아, 머리를 잘라야겠다. 이제 여기 버텨야 되니까, 여기서. 네. 어, 저 짧게 잘라주세요 했는데 너무 짧게 잘라가지고. 군대 가는 줄 알았어요, 손흥민이. 누가 보면은 손흥민 선수 따라서 재입대하는 줄 알겠어요, 자, 알겠습니다. 또 돌아온 만큼 마음 편하게 인터티비에서 좀 네. 네. 자주 뵀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기자회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썰전처럼 독한 버전도 있지만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기자님들의 찐 생활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번 1화에서는 독일 분데스리가 현장을 누비시는 명수 기자님이 나오신 만큼 독일 분데스리가 현장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기자님, 가보신 독일 스타디움 중에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어디입니까?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뮌헨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가 외관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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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거든요. 예쁘다고 하기보다는 좀뭐 신기하죠. 그러니까 봤을 때 이제 사진으로 봤을 때뭐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대형 스타디움은 단점이 동선이 길어요, 보통. 이제 걸어야 되는 거리가 많은데, 알리아나는 그 동선이 되게 짧은 편이기 때문에, 뭐 어디 움직일 때 되게 좀 편하게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다리가 안 아팠던, 항상 뮌헨이 축구를 잘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홈 경기를 가면 이기는 빈도가 높다 보니까, 이제 뮌헨 팬들의 이제 표정에 구김살이 없어요. 항상 즐거워요, 그분들을 한번 보면은. 항상 이제 웃으면서 집에 가기 때문에 집에 오는 길도 좀 안전한 편이고요. 또 이제 뭐 경기 지고 이러면 또 분위기 험악해지거든요. 막 이제. 예. 근데 이제 미네는 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 우리나라 선수들도 정말 많잖아요. 뭐 이재성, 백승호, 권창훈, 정우영 선수 등이 뭐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취재하신 내용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을까요? 근데 일단은 뭐 제가 프랑크푸르트에 있었거든요. 네. 이제 다름슈타트 이제 백승호 선수가 뛰고 있는 다름슈타트가 저희 프랑크푸르트 30분 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다름슈타트 게임은 거의 매번 갔는데 일단은 그때 경기 끝나고 백승호 선수랑 백승호 선수 어머니가 팬들을 집으로 초대를 해서 같이 이제 식사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때 한 팬들 한 15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다 같이 이제 고기 구워 먹고 이제 어머니께서 막국 같은 거 끓여주시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다 같이 밥 먹고
백승호 선수랑 이야기하고 같이 이제 아는 형님도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자님은 네. 독일 안 가셔본 거예요? 네, 저는 유럽을 그래도 다녀봤는데 딱히 독일을 안 가봤어요. 그래서 원래는 4월에 네. 이명수 기자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4월에 얘기를 해서 도르트문트랑 바이에른 뮌헨 경기 하나 있더라고요. 4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4월 3일 그래, 그래가지고 야 나 간다 무조건 갈 테니까 나를 마중 나와라 다 잡아놨는데 갑자기 코로나다. 네, 명수 기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네인 경기장의 분위기가 좋은 이유는 항상 이기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주셨잖아요. 네. 그만큼 이 팬들의 열기가 좀 가장 뜨거운 리그가 분데스리가가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뭐 얼마나 좀 엄청난가요 열기가? 일단은 유럽 리그 5대 리그라고 하죠. 뭐 잉글랜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네. 중에서 독일 분데스리가 가장 평균 관중이 많고요. 평균 관중 4만 명이 넘어가고요. 뮌헨 같은 경우에는 7만 5천 석인데 항상 7만 5천 석이 매진이 되고 도르트문트는 8만 명이 넘고요. 가장 이제 널리 저희가 저나 뭐 이제 유럽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이 하는 얘기가 경기장이 어딘지 모르겠을 때 유니폼 입은 사람을 따라가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은 경기가 있는 날에는 정말 유니폼 입은 사람, 뭐 머플러 두른 사람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경기장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정도로 이제 항상 축구와 생활이 정말 밀접한 독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거짓말이고요. 네. 밥이 맛있대요. 아 그래요? 아 뭐예요? 왜 거짓말해요? K리그를 배신한 이유는 경기장 밥이 그렇게 맛있다고. 뭐 이왕 자랑하는 거 해주시죠. 그래도 네. 아, 소세지 맛있어요. 아, 맛있죠. 유명하잖아요. 아니 분데스리가 때 경기장에 부페가 나온대요. 가장 맛있었던 경기는 첼시. 첼시. 아, 첼시. 첼시가 제일 맛있었고요. 토트넘은 의외로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네. 아니 분데스리가 얘기하는데. 분데스리가는 네. 분데스리가는 뮌헨은 뷔페가 나오고요. 네. 경기 끝나고 맥주도 주고요. 대박. 이제 생맥주를 따라서 주거든요. 독일이나 그런 유럽은 그런 케이터링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경기장에서 우리나라는 경기 보고 끝인데 거기는 1시간, 2시간 동안 더 머물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게 정말 잘 돼 있어서 이제 팬들이 그냥 경기만 보고 가진 않아요. 거기서 비즈니스 접대도 하고요. 순위가 아, 좀 높은 구단들이 맛있나요? 네. 근데 또 레알 마드리드는 또 밥을 안 주더라고요. 거기는요. 어 그래요? 네. 인종차별 아닙니까? 너무 뭔가 아니야? 어, 콜라랑 핫초코만 줬던 커피랑 그랬던 기억이 있고 조금 이제 잘 못 나오는 경기장은 가기 전에 항상 밥을 먹고 가고 아닌 경기장은 이제 그냥 갔다 가서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저녁까지 먹고 네, 저녁까지 먹고 네. 그렇기도 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분데스리가 얘기 분데스리가 경기장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2화에서는 정지훈 기자님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네, 지겨워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술 먹으면 자꾸 이제 독일 얘기하니까 네, 저희끼리 회식 집에 못 가요 오늘. 네, 저는 어쨌든 한국인이고 네, 아이폰은 저 친구도 한국인이지만 네. 네, 저는 좀 K리그랑 네. 우리 국가대표팀 뭐 해외 원정 취재 이런 걸 중심으로 할 거고요. 좀 1화에는 제가 많이 안 나왔는데 2화에는 이명수 기자랑 같이 이명수 기자도 많이 다녔으니까 네.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화를 마치기 전에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인터TV가 다시 시작하면서 다양한 콘텐츠로 찾아뵙고 있잖아요. 그래서 깜짝 이벤트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현재 인터풋볼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TV, 카카오 TV,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시 시작한 인터TV의 콘텐츠 중 가장 재미있는 영상 콘텐츠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후보는 보고 싶다 K리그 인터 단신, 월간 이슈, 인터 위키, 인터 세븐, 소니텐, 그리고 기자 외전입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권창훈 선수의 사인볼과 바르셀로나 백팩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만 당첨이 됩니다. 자, 그럼 2화에서 뵙겠습니다.